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7시 쪽이죠. SK텔레콤 T1의 박태민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태민, 에메랄드색 저그예요. 그리고 이에 맞서는 CJ엔터텍 김민구. 김민구 선수는 주황색 저그는 터집니다. 에메라카디아 2, 7시와 5시의 경기 시작되고 오버로드 방향은 서로 다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차이가 좋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드럼 뽑아주겠습니다. 김민구 선수. 자, 김민구 선수까지 잡고 있고요. 그리고 박태민 선수도. 박태민 선수가 손이 조금 더 빠르네요. 예. 예, 오버로드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미네랄 하나 크기 정도 차이로 미네랄 예. 먼저 올라가고 있어요. 예. 네, 차이가 좀 미간이 있죠. 예, 그렇죠. 예. 약간 인상이 좀 앞서가고요. 어, 금방 한 번. 예. 네. 네. 예, 돈으로 응원하시면은, 아, 또 다른 차이가 있겠네요. 그렇죠. 돈만 뭐 훅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자, 지금 계속해서 양선수다. 오버로 네. 찍어주고 있는 상태. 몇 가지가 됐어요. 저의 가치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보통 100원 소리를 많이 들어서. 네. 어디서 그런 소리를 네. 많이 들으셨죠? 뭐, 여기저기 뭐, 다, 뭐, 카드레프를 잘 안 하시는 분들도 본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너무 좋아하더라. 그런 것들. 네. 아, 그, 그 사진, 합성 사진에서요? 그렇죠. 예. 100원, 우승상금 100원이었죠? 네. 어, 제가 등기했었죠? 예, 예. 김민구 선수만 대담한 것 같아요, 현재. 네. 자, 그리고 김민구 선수 지금 앞마담 쪽까지 생체를 펼치나요? 자, 김민구 선수는 앞마담 확장을 시도합니다. 네. 이거예요. 자, 여기선 아니었어요. 시비 들어온 다음에 스포닝크가 깨스테시 가고 있는 박태민과 앞마담 가져가는 김민구예요. 아니었어요. 지금 스포닝크 안싸 보이죠? 예. 아주 안전한 그런 네. 길들을 선택한 거예요, 박태민 선수는. 네. 자, 지금 두 번째 오버로드가 가로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자, 스포닝크 지금 같습니다. 스포닝크 차이는 박태민 선수 훨씬 빠르고요. 오늘 어떤 인지함도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전략을 선택한 것 같은데, 네. 김민구 선수는 모험을 한 거예요. 네. 됐습니다. 네. 그리고 앞마당 가져가나요? 따라가나요? 그래서 앞마당인데 이렇게 되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더 대담했었던 네. 네, 김민구 상황이 김민구 선수의 상황이 네, 좀 더 나은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앞마당을 먼저 가져가서 앞마당 활성화를 그동안 더 빨리 시킬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박태민 선수는 시비드런 네. 스포닝크를 가져간 이후에 앞마당에 선택했고 네. 버블린 이제 깨트를 어느 정도 캐다가 지금은 드론을 미네랄 쪽으로 붙이면서 네. 또 미네랄 수급에 또 열을 올리고 있는 이런 모습까지 보이는데 정원님이 네. 스피드업이 되는 순간 타격을 좀 줄 필요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손 바로 바로치기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예. 바로치기의 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변수가 거기에서 만들어진 경우도 가끔 있었거든요. 반면에 12등 안마랑을 가져왔을 때는 네. 게스를 모아서 대열을 바로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자, 네오 테스트 주차장 가고 있고요. 네. 상대방의 위치 파악이 지금 정확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용기 있게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위치 파악이 되고 앞마당 쪽을 확인을 했을 경우에는 아, 예, 안전하게 가네요. 아, 네, 안전까지 있고요. 아니요, 저 오버로드 위치 자체가 사실 뭐 대각선 방향으로 보내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네. 상대 저그린 끼우는 것을 보면서 그 집착이 예, 그렇군요. 자, 저그린 먼저 달리는 쪽은 박태민이에요. 박태민 선수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진영을 확인하지 못했고요. 잠시 좀 한명 발견합니다. 네. 자, 찍을 포인트가 있겠죠. 조금만 더 가면요. 저그린의 숫자는 뛰어가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자신의 저그린으로 확인을 했죠. 그래서 네. 이거는 저그린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앞마당 쪽에 아예 침투를 못하게 완벽하게 지켜야 됩니다. 김민구도. 야,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이거 들어갈 수 있어요. 아, 지금 막았죠. 김민구도 이쪽으로 방금 뺐습니다. 자연스럽게 완성. 조금 중계까지 지금 뛰었습니다. 네. 저그린으로는 꽁꽁 끄지 말란 얘기죠. 예, 타이어 되어야 되는데. 로스 타이어 가고 있죠? 네. 로스 타이어 타이밍 바뀌면 약간 빨랐습니다. 네. 거의 뭐 별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그동안에 드론을 걷어봤죠. 저거를 뽑는 뽑을 정도로. 자, 일단은 상품권을 2개 건설을 해놓고 드론 조금 더 뽑고, 부자스럽게. 간단하게 나가놓고, 그냥 드론 뽑아 주는 김민구. 자, 저거는 스피드 업까지 됐고요. 자, 드론이는 이번에 많이 뽑은 박태민인데, 들어가지 못했어요, 상태 때문에. 예. 자, 레드가 게스트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김민구. 예, 아예 뭐, 앞마당 효과를 제대로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지금 현재까지 김민구 선수가 잘 하고 있는데, 네.
박태민 선수는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은 있거든요. 네. 네, 상대방에게 뭔가 상대방의 빈틈을 좀 노려보고픈 마음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저거님으로 나올 것 같으면은 저거님도 숨겨놨다가 반대로 침투를 하는 나갔을 때 침투를 하는 이런 방법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대는 앞마당의 효과를 게스까지 먹으면서 뮤탈스 뽑겠다라는 의지로 완벽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빈틈이 없어요. 앞마당 게스도 빠르고 본인의 예. 단업할 게스마저 아껴놓은 김민구 선수이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뒤로 들어가죠. 아이 방법들은 좋은데 아 뒤로 갔다가 맞았어요. 예. 다시 빼고 있습니다. 때리니까 빼죠. 예. 갑자기 두통 맞았어요. 안 때렸으면 올라갔을 예. 겁니다. 예. 뭐 없지 그냥 순수하게 뮤탈리스, 예, 뮤탈리스 싸움을 하자라는 걸로 지금 가고 있으면 네. 먼저 자원적인 능력이 좋은 김민구 선수가 리듬을 볼 가능성이 높죠. 물론 컨트롤에 대한 전두는 있지만 자 김민구 선수는 스피드 느린 저거님 계속 보내고 있어요. 한기치 네 보내서 앞이죠. 가다가 네. 주목했어요. 예. 아, 지금 현재 게스트 하고 있는 박태민. 네, 모이기 전에 박태민 선수는 경기를 좀 딱딱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탱탱하게 운영을 하면서 컨트롤로 이득 보고 좋은 위치에서 싸우고 그러면서 역습 가고 이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컨트롤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펜스는 김민구의 김민구. 네. 근데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센터 지역 여같이 갔네요. 여섯 지역에서 좀 더 멀리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아, 네, 뮤탈리스 붙잡을 비슷한 상황. 그 아래쪽 내려와서 진영을 살피고 있는 김민구. 다 잘 뭉쳤거든요. 뭉치고 잘 뭉쳤거든요. 웃길 뻔 했었어요, 저런데. 네, 지금 깨끗했지만 하고 있는 박태민과 미나까지 캐고 있는 김민구. 네. 아, 드론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상태. 네, 드론 얼마나 붙었나, 저거 진짜 얼마나 되나. 기습적인 어떤 방법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나 김민구 선수가 생각을 해봤는데 야 저거님 또 빼놨어요. 네. 김민구 선수 이 앞쪽에 앞선에 보이면 뭐? 저거님 또 들어가죠. 들어가죠. 여기요. 여기 가는데 지금 알바냈습니다. 예. 지금 움직일 텐데 오 이거 앞마당 쪽에 있는 깨끗이 이것만 이렇게 줘도 네. 와 이건 미탈릭 한 개 정도의 그런 사용되는 게스만큼 정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민구 가요. 피드업이 안 된 것은 좀 아쉽긴 하지만, 분명히 병력이 다 빠져 있었기 때문에. 네. 피드업이 안 된, 피드업이 달려오면은. 네. 다 돌아가죠. 빨라요. 김민구 선수가 모을 만한 기회이기도 하고, 게다가 공격을 또 추가할 만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뮤탈스가 다시 아예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냥 모으네요. 네. 아무런 타격 없이 나갔습니다. 합성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그때 뮤탈스 모으고 있어요. 상원 효율이 좋은 쪽에서 유닛을 조금 더 모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김민구 선수가 시간 잘 번 거죠. 그렇죠. 또 게스트량이 상대방보다 많을 경우에는 이 파워링 업그레이드를 먼저 눌러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업그레이드가 됐을 때가 가장 그 박태민 선수의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오버로드 지금 저렇게 이제 놓는 걸 보니까 예측을 어느 정도 공격을 오겠구나 지금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이동만 한 판단에 더는 뮤탈리스 이 때문에 처지하고 있습니다. 벌어지고 있어요. 뮤탈리스 아, 그렇게 줬어요? 예, 이렇게 좀 딱딱하게 운영해야 됩니다. 아, 여기서 다시 커지만 잡아줄게요. 아, 김혜원이 잡았는데. 예. 아, 눈 두껍게 안 때렸어요. 어, 신장이 발전이 됐죠. 아, 이번에는 잠깐 쏠려다가 멈췄어요. 틀어놓고, 바로 가요. 터지고, 눈 닦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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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붙고 있어요. 예, 추격해야죠. 김민구 선수는 추격해서 뭐 무빙샷을 할 수 있으려면 그 정도 거리는 지금 안 되는데 아프지하고 스커지 잡았어요. 아, 그러면 스커지가 타격도 큰 타격은 아니었어요. 네. 자신의 앞마당의 드론 자체가 더 적었던 박태민 선수였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손해가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박태민 선수도 드론 어느 정도 붙이고요. 네. 컨트롤에 자신이 있다면 지금 그리고 컨트롤로 상대방과 벌어진 어떤 격차 자체를 좀 줄일 필요가 있죠. 자, 박태민 선수 오른쪽이 먼저 때렸는데요. 공격을 하는데요. 일단 정말 대단해요. 와, 오른쪽 들어가서 박태민 선수가 오른쪽 많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박태민 선수는 자신이 좀 늦었다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경기를 빡빡하게 운영한 좀 타이트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 박태민 김민구 방역 되어 있었네요. 네. 자, 업그레이드 타임을 노려봤는데 예, 김민구 선수
선수가 방위럽이죠. 네, 김민구 선수가 지금 방위럽이고요. 예. 와, 박세미가 해결했네요. 공격력에서 밀리죠. 아, 김민구 이렇게 박세미를 뽑나요? 그렇습니다. 거부전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욕심을 부리되, 네. 최대한 안정적으로 가고 욕심을 부리고, 네.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에 싸움을 걸 수 있으니까, 챔피언스 팀 박혜진 선수조차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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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